생활생활 하면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루총 시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. 저희도 생활생활을 매주 하는데 일단은 하루총 되시기에 그것을 요구를 해야 돼요. 근데 생활생활 시간이 시간이 안 돼가지고 이러면 생활생활 노트를 다 걷어서 그걸 다 정리를 해서 하루총 도지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이렇게 해서 벗기고는 후에 그게 하루종일 기도 선생님이 내려와서 가지고 직접 앉아서 생활생활을 하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는 그만한 큰 문제로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혼났던 생각 그런 것 같이 생각합니다. 제가 또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. 중학교 때의 직전인데 학급적으로 1등을 하고 있어요. 수학생에서 저는 큰 깐님들을 했죠. 친한 친구가 화성 선생님이 같은 말을 들은 거예요. 그러니까 칭찬을 한참 받았었는데 그게 상상이 안 되죠. 그때 지나고 그러면서 그냥 정말 잘 듣는 거라고요. 그리고 또 다른 크리스천에 대한 기억인데 그런 기억을 들었는데 선생님이 교육명을 잔인하게 하는 기억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게 학교적으로 친한 기억인데 아 이것도 오늘 생활생활 시간에